호랑이 띠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자기가 어떤 거를 한다 하면 끝까지 합니다.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좀 무섭죠.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절대로 내리막 없이 쭉 올라가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무서운 호랑이 띠. 네. 24세 무인생. 경자년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. 자기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예를 들어서 취직도 하고 싶으면 취직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싶으면 결혼도 하고 예, 경자년에. 근데 이 운이 계속 가요. 그래서 신축년에도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된다. 근데 24살만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. 4, 9. 그러니까 사고수 조심하세요.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워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고수 염려해 두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36살 병인생. 올해 이 범띠들이 정말 좋은 해운년이에요. 경자년에 문서운도 있고 결혼운도 있고 계약운도 있고 이직운도 있고 승진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. 이거 잘 유지하세요. 내년에 가서 이직도 하지 말고 이어나가서 37 초년 성주 10년 대운에 가서 대운 한번 받으세요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? 날개를 쫙 펴서 날아야겠죠? 네, 그러고 나면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. 갑인생 48, 자 범띠들 경자년에 좋은 일 많으셨죠?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인간의 구설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랬는데 경자년에 들어와서 엄청 좋으셨을 거예요. 중년 성주 10년 대운 지금 범띠들 중에서 제일 좋아요 운이. 이거 잘 맞이해서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잘 유지하고 내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왜? 후년에 49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올해 운 그대로 내년에 가지고 가셔서 잘 유지해서 가세요. 60세 이민생. 경자년에 9수다 보니까 자 금전으로도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인간 갖고 구설에 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겁니다. 경자년이 넘어가고 신축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산악회도 가시고 이렇게 널리 움직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72세 경인생. 자 72세 경인생 범띠들 호랑이 띠들요. 경자년에도 뭐 그럭그럭그럭 잘 넘어가셨죠? 신축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나이 드셔서 사업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가 어딨겠습니까? 내 건강, 내 몸, 내 가족 편안하게만 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뭐를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갖고 내 아들, 딸들, 내 손주들이랑 편안하게 내 건강 지키면서 그렇게 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호랑이 띠 요새 감사드립니다. 네. 선생님 여기서 호랑이처럼 아웅 한번 해주실래요? 아웅. 감사합니다.